안녕하세요. 하월시아 TVA입니다. 하월시아 TV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항상 하월시아 TV를 아껴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하월시아 이웃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월시아 옥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옥선의 특징은 앞에서 보았을 때는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보이고 위에서 보았을 때는 일자형으로 좌우 데칼코마니 모습으로 대칭을 이루며 자랍니다. 옥선을 잘 키우시는 골수님의 옥선은 부채를 쫙 펼쳤을 때의 모습처럼 가지런히 일자형으로 벌어져 있고 키도 우쭐하지 않아 보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우쭐했다거나 뒤죽박죽 수형이 멋대로 성장한 옥선은 치아 교정을 하듯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비뚤어진 형태를 교정할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루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옥선입니다. 청의 모양이 알파벳의 M자 형태를 띠며 문양이 아름답습니다. 류문 옥선을 보고 있노라면 옥선 거봉이나 옥선 가마처럼 창이 더 크고 우람했더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구를 분리한 후에 각자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먼저 난석, 배합토, 마감프, 저곡토를 준비합니다. 뿌리가 화분에서 쉽게 뽑혀 분리되도록 화분 주위를 돌려가며 꾹꾹 눌러줍니다. 화분으로부터 자구를 뽑아냅니다. 뽑아낸 자구를 살펴보면서 어느 자구를 먼저 떼어낼지 선별합니다. 이후 떼어내기 쉽게 좌우로 살짝 탈집을 내주고 살살 힘을 주어 모주에서 자구를 떼어냅니다. 처음 하나를 떼어내면 다음 자구부터는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옥선이 가장 예뻐 보일 때는 잎을 7장에서 8장 정도 달고 있을 때입니다. 현재 모주는 잎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잎꽂이를 위해 잎을 몇 장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잎 가장자리에 칼집을 살짝 내고 한쪽 방향으로 살짝 힘을 주어 돌리면 잎을 쉽게 뗄 수 있습니다. 잎과 뿌리 사이에 목대가 1cm 이상 자라있네요. 목대가 너무 길면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전체적으로 성장이 둔화됩니다. 이 때문에 새로 뿌리를 내리도록 목대를 잘라내겠습니다. 요즘 시기는 목대를 잘라주어도 뿌리가 잘 내리는 계절이기에 과감히 목대를 잘라주었습니다. 떼어낸 부위에는 식물의 마데카솔, 루톤을 발라줍니다. 떼어낸 뿌리를 흙에 묻어 근삽을 하면 떼어낸 뿌리에서도 새로운 자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라낸 뿌리 쪽 부위에는 식물의 마데카솔, 루톤을 발라줍니다. 떼어낸 뿌리는 근삽을 하면 떼어낸 뿌리에서도 자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분리한 자구들을 준비한 화분에 옮겨 심어주겠습니다. 떼어낸 잎은 잎꽂이를 해줍니다. 잎꽂이를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잎장 하나에서 자구가 새로 나옵니다. 다음은 떼어낸 뿌리를 근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분에 심어도 되고 모주 옆에 그냥 심어 놓아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뿌리에서도 자구가 돋아납니다. 오늘 새로운 팁 하나를 전수해 드릴게요. 하와이시아곰만 아니고 다육이도 자구를 분리한 후 화분에 심었을 때 식물에서 새로운 뿌리가 자라나오면서 식물이 공중부양하듯 흙 위로 올라와 허공에 떠 있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때에는 분재용 철사를 이용해서 식물을 흙에 고정시켜주면 식물이 허공 위로 솟지 않고 흙 아래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습니다. 분재용 철사는 자르기도 쉽고 원하는 모양대로 구부리기도 쉬워서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원예자재입니다. 우리 이웃님들 이번 시간에도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